보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이를 추종하는 금융상품들의 투자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우선 국내 증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1.09% 하락하며 2622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2614.4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이 7,3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700억 원, 기관이 2,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1.29% 내린 870.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오늘 밤 미국 증시를 가늠할 주요 지수 선물도 오후 4시 30분 기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오른 원자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제재로 공급 차질이 본격화하면서 맥주캔에 쓰이는 알루미늄은 5.8% 급등하며 4,000달러를 넘어섰고 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제로 사용되는 팔라듐도 14%나 폭등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인 니켈 가격도 하루 만에 90%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켈값이 떨어지면 두 배 수익을 내는 이른바 고버스 상품이 거래 정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니켈값 폭등으로 기초지수 종가가 0이 되면서 상품 가치가 0원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처럼 원자재 인버스 선물의 투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사들도 주의에 나섰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눈앞에 두면서 이를 추종하는 고버스 상품들도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 고버스 상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날인 지난달 24일부터 6거래일 연속 사들이면서 순매수 규모만 17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과열돼 유의가 당부됩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